네요. 군부대 납품해서 챙긴 부당 이익만 1억 4천만 원. 모두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내산의 절반 가격 정도라는 수입 삼겹살. 정말 발로 밟는 것만으로 같아 보일 수 있는 것인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수입산하고 국내산하고는 엄연히 좀 크기도 다르고 폭도 좁아요. 국내산보다 좁고 기장도 다르고. 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밟으면 실제로 국내산처럼 늘어나는지 제가 직접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제작진이 가져간 수입 삼겹살을 발로 밟아봤습니다. 약 5분 뒤 정말 고기의 크기가 달라졌을까요? 늘어나나요? 어느 정도 이렇게 넓어진 것 같아요. 이 국내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아까는 얼굴이 비슷해졌어요.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 보면 이게 폭은 거의 비슬해졌습니다. 썰어놓고 슬라이드를 썰어놓고 이렇게 진열해서 팔 때는 잘 몰라요. 일반인들은 전문가 아니면은 몰라요. 그러면은 뭐 수입산을 국내산이라고 속여서 팔아도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구별 방법은 있습니다. 길이뿐 아니라 색깔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예. 무엇보다 믿고 살 수 있어야 할 먹거리. 그들이 고기와 함께 발로 밟아버린 것이 바로 양심일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정말. 집안에서 귀중품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흔적 없는 도둑, 과연 누구일까요? 다세대 주택에 사는 경미 씨입니다. 아이들과 잠깐 집 밖을 다녀왔는데요. 보통 때와 다름없는 집안. 떠나기 전과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틀 후 예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지? 전혀 몰랐어요. 집에 왔는데 아무 흔적이 없어요. 제가 솔직히 애들을 키우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해요. 남편 거는 다 있고 제 것만 없는 거예요. 여자 것만 없는 거여서. 남편의 고가 시계는 그대로 놓여 있어서 처음엔 남편의 짓일까 의심했다고 합니다. 뭐 이혼하냐 마냐 솔직히 2주 동안은 많이 서로가 힘들었었어요. 몇 달 후 뜻밖의 곳에서 진짜 도둑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머니에는 실을 가지고 들어왔어. 수법은 무척이나 간단했습니다. 예. 우유 주머니, 계량기, 그 안에 잠깐 놓아둔 열쇠를 노린 건데요. 사람들이 집을 비운 낮 시간 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예. 좀 많이들 아프긴 해요. 2년여간 훔친 현금과 귀금속입니다. 열쇠를 두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많을지 경찰과 함께 순찰에 나서봤습니다. 계세요. 그 열쇠를 어디다 보관하신다고요? 아 이거인가요? 어머나. 아이고. 빈집 털이가 우리 집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걸려 확률이 없잖아요, 거의. 지금 이곳은 계량기 아닌데요. 예. 저기 열쇠 있네요. 여기도 많이 있어요. 열쇠가 있어요. 빈집 털이 범이 말한 곳에서 어렵지 않게 열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때마침 집주인이 돌아왔었는데요. 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고추방 가네요. 방앗간 가면서 잠시 두신 거죠. 예. 별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20년간이나 두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요. 조심할게요. 열쇠는 늘 소지하고 외출하시는 게 범죄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잠깐이라 방심하다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마라는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가요? 이제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잊고 살 수 없는 게 씁쓸하네요. 고목나무에 싹이 났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말이죠? 믿을 수가 없죠. 아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나갔어요? 그럼요. 농담하는 거죠. 농담하는 거예요? 네. 믿기 힘든 오늘의 주인공 어디 계시나요? 나무 지팡이에 싹이 났다 하시는 분! 한 열 번을 외쳤더니 누구세요? 네, 바로 이분이 올해 나이 아흔의 이병철 어르신 되시겠습니다. 근데 이분 낯이 많이 익습니다. 2010년 모닝와이드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할아버지를 만나뵀는데요. 직접 만든 지팡이를 이웃에다 나눠주는 할아버지의 선행이 소개되었습니다. 예, 30년간 직접 만든 지팡이만 1,000개가 넘는다는 지팡이 할아버지. 그런데 얼마 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비치가 있은 게 밀리기가 3년이 더 돼요. 어머나. 와, 정말 고목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오, 났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이거 네. 여기다 붙여주신 거 아니에요?
무슨 기술 자고 이렇게 붙여 여기 터져갖고 나왔잖아. 어머 진짜네요. 언제나처럼 부러진 은행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이야. 일반적인 가지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합니다. 아유 신기하네요 이거. 여기다 물을 주셨어.